사놓고 넣어봐봐. 자. 다때 これ 그름에 부은다요? 맛을 내고 오시니까 사파리 와からないじゃない. 헌터니 소리도 よろしいですか? 안돼 안돼 고도 있었잖아요. 절대 기다워렸다. 이나, 이 昭和っぽい 감지. 뭔가 落ち着く. 아, そうかな. 私の おごりだから. 이야, 이야, 悪いよ. こっちが 誘った. 이야, 이야, 이야. 아이짱, そこの 가라시 取って. どっちでもいいよ。へえ、そこ大事なとこじゃん。ありえないほどポジティブ。もう仕方ないか。もう回復早いね。まない。 자막 없이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어로 내용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나노코 넣어봐봐. 여기서 난 나노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좋겠죠. 난 나노라고 앞에 얘기를 하시면 뭐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봐봐라고 했거든요. 사실 봐봐라는 거는 할망구, 할망탱이 약간 좀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을 안 좋게 부르는 호칭인데 제가 한국어로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닥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은 아니죠. 네, 이 바바라는 것이 사실은 일본에서도 썩 좋은 표현 아닙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코노 에츠코상이 생각보다 표현들이 좀 거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들을 평상시에 그냥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민망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잘 구분하시면 좋은데 이 바바라는 표현 굉장히 정중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 코노 에츠코상 역시 직접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바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화가 나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어들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때 그래 그름에 부은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는 그름에입니다. 그르메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원래는 미식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 그르메 방금이, 방금이라는 건 우리 TV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이렇게 그르메 방금이라고 하면 맛집 프로그램 또는 음식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르메라는 건 미식가라고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고요. 맛집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맛집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이 그르메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나떼라고 항상 문장 앞에 많이 써요.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긍정이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라는 표현이 가깝죠. 그런데 라는 건 부정에 가깝죠.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인데 이 낫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낫대 라는 표현은 문장 앞에 우리가 한국어로 이런 표현 쓰죠. 아니 그게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긍정 부정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자주 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표현 알아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원어민스러운 표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즈이라고 오시니까 사파리 와からないじゃない. 여기에서는 이 문장 자체에 한번 보면 좋겠죠. 마즈이. 마즈이는 원래 곤란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친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줬는데 맛이 없어요. 곤란하죠.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미안하죠. 마즈이. 그래서 마즈이는 곤란하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음식에 관련돼서는 맛이 없다 라고 쓰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즈이노가죠. 맛이 없는 것인지 오이시이노가 맛이 있는 것인지 사파리 전혀 조금도 와가라나이죠.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자나이 그렇지 않아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혀 알 수 없지 않아 라는 말이죠. 또한 사파리라는 표현 일본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죠.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깔끔히 남김없이 전혀 조금도 이런 표현인데요. 사람에게 사파리라고 하면 저 사람 되게 깔끔하다, 저 사람 되게 시원시원하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또한 음식을 먹었을 때 고래 사파리
파리시테르네 라고 하며 너무 느끼하지 않으면서 되게 담백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나는 사파리한 걸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담백하면서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돈이 소리도 요러시이 데스까? 여기에서는 요러시이 데스까? 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러시이 데스까? 괜찮으신가요? 라는 뜻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쓰시려면 요러시이 데시오까? 라는 표현인데요. 일본인들 젊은 친구들이 요러시까 다데시오까? 라고 해서 과거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했을 때 직원들이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고레데 요러시이 데시오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주문이 맞으신가요? 이걸로 괜찮으신가요? 라는 뜻인데 그때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요러시까 다데시오까? 를 써서 일본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주문을 했고 그 주문이 나오지 않았고 이 주문을 확인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깠다 뭐죠? 과거형이죠. 과거형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때 요러시까 다데시오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종의 꼰대다 라고 구분법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요러시이 데시오까입니다. 그래서 요러시이 데스까? 요러시이 데시오까? 같은 뜻이고요.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여기에서는 해석을 하시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란 뜻이죠. 일본어에서는 모노, 고도, 노 이 세 가지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뭐뭐한 것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어는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명사를 명확히 지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직역을 하면 왜 그런 것을 말했을까?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어에서 왜 그런 것을 말했을까? 어떠세요? 뭔가 이야기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느낌이 아니죠.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만 일본어로 바꾸실 때는 고도, 모노, 노로 적절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사용하시는데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제가 후리가나를 잇짜딴다로 라고 해서 이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인들 유 많이 씁니다. 잇짜딴다로 많이 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짰다라는 건 심았다, 때, 심하우, 뭐뭐 해버리다. 일본인들 습관적으로 많이 쓴다고 했죠. 심았다, 심하우의 회화체입니다. 짰다, 일본인들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버렸다. 네타이라는 표현 일본인들 정말 많이 써요. 절대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절대를 썼을 때 뒤에는 무조건 부정형이 옵니다. 한국어는 절대 뒤에 긍정이 왔을 땐 굉장히 어색해요. 절대 싫어할 거야. 절대 비싸. 이상하죠. 일본어도 기본적으로는 네타이 뒤에는 부정형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화에서 보시면 네타이 뒤에 긍정형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絶対 大丈夫, 絶対 受かるよ 라는 식으로 긍정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완전 잘할 거야, 완전 괜찮을 거야, 완전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기라와레루, 기라와레다 라는 표현은 기라우 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한자 같기 때문에 키라 이 이형용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동사입니다. 키라우 싫어하다, 미워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키라이 그냥 싫어해 라는 의미보다는 약간의 미움의 감정이 조금 더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라와레타 이기 때문에 수동형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동형 썼습니다. 이나 고노 쇼와뽀이 간지 이나 좋다, 괜찮다, 좋네 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 쇼와입니다. 일본의 연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일본의 연호 3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쇼와, 헤이세, 레이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레이와이죠.
쇼와는 1920년대 1989년까지를 쇼와라고 하는데 일본어 표현에서 쇼와보이 또는 여성분에게 쇼와노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약간 레트로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깊이 들어가면 더 디테일한 느낌이 있긴 해요. 특히나 여성분을 쇼와노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표현일 때도 있지만 조금 옛날 사람 같다라는 느낌도 약간은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쇼와보이라는 건 가볍게 레트로적인 느낌이다, 옛날 느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오치츠크. 여러분, 오치츠크라는 복합명사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정착하다, 안착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적응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 내가 이사 온 지 며칠 돼서 이제서야 조금 오치츠크 했어 라는 느낌, 내가 조금 적응을 하게 됐어, 이제야 좀 진정이 됐어, 이제야 좀 정리가 됐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너 되게 오치츠크 하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차분하구나, 침착하구나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저 아이는 참 오치츠크하네 라고 하면 까불까불하지 않고 차분하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럽네 라는 뉘앙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 오치츠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소가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소 라는 것과 소가나 의 뉘앙스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 그래? 동의, 확인, 가벼운 의문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소가나 라고 했을 때는 반신반의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고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고르라는 건 한턱 내다, 내가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밥을 살 때 쏜다 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오늘 내가 쏠게 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일본어에서는 오고르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예, 와루이 고치가 사줬다. 여기에서 와루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못됐다, 나쁘다 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내가 나빴어 무슨 뜻일까요? 그죠? 미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못했어, 나쁘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야, 그건 너무 미안해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사과할 때 여성분들은 잘 쓰지 않지만 남성분들께서 아, 와리 와리 라고 합니다. 와루이 와루이를 빨리 발음한 건데요. 와리 와리, 미안 미안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와루이라는 표현 직역을 하면요, 내가 나빴어 라는 뜻이고, 의역을 하면 미안해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우 라는 표현, 누군가에게 권유를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직역할 때 사실 사소우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좀 상상하시면서 이 단어 외워두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밥 먹으러 갈 건데 쟤도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직역을 하시면 이게르노가 기이테미테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일본어에서는 아노코모 사소테미테 라고 쓰시면 됩니다. 쟤도 한번 권해봐, 쟤한테도 한번 권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쟤도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저 사람도 할 수 있는지 물어봐, 너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라는 거, 뭔가를 권유하고 싶어 라는 표현 직역하실 필요 없이 이 사소우 잘 활용해 주세요. 아이짠, 소코노 카라시토테. 제가 여기에서는 토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어 동사 중에서 한국어로 바꿨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토르입니다. 잡다, 가지다, 취하다, 뺐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음식을 앞에 두고 토떼, 토르라고 하시면 그것을 집어주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쪽에 있는 소금 좀 줄래? 간장 좀 줄래? 라고 얘기할 때 주다, 그레르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소유권을 넘긴다 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토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애짱이라고 부르니까 코노에츠코 씨가 놀랬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처음에 친해지지 않았을 때는
성을 불러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름 불러서 뭐 나쁠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비즈니스로 만난 분들은 상대방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성으로 불러주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요. 친해졌을 때 난 이렇게 불러줘 라고 일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호칭으로 불러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이 남자 주인공이 에츠코상한테 애짱이라고 애칭처럼 불렀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콘 에츠코상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친해졌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친해지고 싶다,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콘 에츠코상이 놀랬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친한가? 또는 얘도 나랑 친해지고 싶은가?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 좋습니다. 도치데모이요.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외워서 활용하시면 좋겠죠? 도치데모이, 어느 쪽이든 좋아인데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괜찮아. 이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 どっちでもいい 라고 하시면 되죠. 하지만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 라는 의미 중에서도 뭔가 선택지가 있을 때 どっちでもいい 를 쓰셔야겠죠. 직역하시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을 때 どっちでもいい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아무거나 해, 상관없어 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 どっちでもいい 를 쓸 수 있는 건 뭔가 선택지가 두세 개 이상 주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そこ大事なとこじゃん. 여기에서 여러분 じゃん이라는 표현인데요. 도쿄 언어에서는 じゃない입니다. そこ大事なとこじゃな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회화체로 じゃん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은 오사카 사투리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를 응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그래서 わからない 같은 경우에도 오사카에서는 わからん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회화체이고 오사카 사투리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사카 사투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본인들이 지역 상관없이 쓰고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리에나이보다 포지티브. 아리에나이라는 표현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리에나이,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문장 붙이지 않고 아리에나이 라고 하면 와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으로도 쓰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일본어 마에무키도 있지만 일본인들 가타카나 좋아합니다. 포지티브 많이 쓰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카타나이까? 시카타나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인데요. 마를 붙이면 아이고 뭐 이런 추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카타나이랑 비슷한 말 쇼가나이 있죠? 두 개의 의미와 뉘앙스 대부분 비슷한데요. 참기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곤란하다 라는 뉘앙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카타나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시카타나이, 시어가나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이프쿠 하야이네. 가이프쿠라는 말 한국어에서는 회복이죠. 다쳐서 다시 나아지는 것도 회복이라고 하고요. 어떤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라는 뜻에서 벗어나다 라는 표현으로 가이프쿠 쓰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다 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보다는 좌절이나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나다, 회복하다 라는 표현에서 가이프쿠 쓰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한 단어로 일본어 다치나오리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다 라는 뜻이죠. 이 말도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맞나? 우리가 그냥 뭐 라는 말 일본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고민되셨죠? 마네, 마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너 되게 잘했다라고 하면 마나 마네라고 뭐 그렇지 뭐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그렇지 뭐라는 표현 일본어로 뭐라고 쓰면 좋을지 고민되실 때 있었죠.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나 마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자막 없이 영상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코 너 봐봐. 나때 これ グルメ 본다요? 맛을 내가 오니까 사뿐히 わからない 잖아. 本当にそれでよろしいですか? いいなあ、この昭和っぽい感じ。なんか落ち着く。そうかな。私のおごりだから。いやいや、悪いよ、こっちが誘ったから。いやいやいや。あいちゃん、そこのからしとって。どっちでもいいよ。へえ、そこ大事なとこじゃん。ありえないほどポジティブ。まあ仕方ないか。もう回復早いね。まあな。